법이란 것은 공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크게. 공법과 사법을 말하기 전에 헌법을 말해야 되겠죠. 헌법 조문을 보시면 공법과 사법에 관해서 그 나열된 부분 아주 작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어떻게 보면 보호모법은 공법에 속합니다. 공법적인 요소를 아주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에 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요. 사법이라는 것은 일반 사인간의 관계에 관해서 사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을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상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헌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모든 법은 헌법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그러면 사법에 관해서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기본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권 아주 조문이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기본권에서 인간의 그 권리가 파생이 되는 거고 그 파생된 권리를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는 사적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중에서도 이제 사법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헌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권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나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관해서 모든 사적 관계라든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공법과 사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공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국가가 국민에게 우월한 권리로서 하는 걸 갖다 우월한 위치에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법이란 무엇이냐? 개인과 개인입니다. 개인과 개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인이라든지 회사, 주식회사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흔히들 법인격이라고 하는데 법인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과 법인. 사람과 법인. 사람과 법인은 그러면 사람이 법인은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월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법인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법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비영리 재단 또는 사단법인, 그리고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로 말할 수 있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무슨 회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든지 뭐 유한회사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을 갖다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회사라는 게 그러면 회사 중에서 가장 크게 포함을 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고 주식회사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보험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주식회사 중에서도 보험을 전문으로 보험을 업으로 업이라는 것은 보험만을 위주로 보험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를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즉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이 너무 앞서갔는데,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왜 보험업법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게 보험업법이라고 한다라면, 보험업법 전에 모든 사적 관계, 아까 전에 말씀해드린 사람과 법인, 법인에는 회사가 포함되고요. 법인이라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고요. 그리고 공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형법입니다. 그러면 왜 보험업, 다시 원론으로 돌아온다면 보험업법이 왜 이렇게 난해하냐? 난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개인적인 모든 보험업법에서 나열되지 않는 내용은 민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험 이걸 갖다 우리는 특별법 관계라고 하죠. 특별법 관계라고 하는데, 특별법 관계 중에서도 특별법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반 특별법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법이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민법은 이제는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법 중에서도 특히나 보험업법을 적용을 한다면 또 반대로 보험업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고요. 상법은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설명을 했냐면, 보험업법에 나열되지 않고 보험업법에 규율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다 상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과 보험법이 있습니다. 상법을 하나의 법으로 보겠지만, 상법은 크게 말하면 네 가지 법으로 나눠 있습니다. 네 가지 차트로. 상법 총칙이 있고요. 회사법이 있고, 보험법이 있고, 어음수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섯 개가 되겠죠. 이 중에서 특히나 보험업법은 이 회사법의 특별법입니다. 회사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흔히들 회사법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법입니다.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흔히들 주식회사 뭐 주주총회라든지 주주의 권리, 뭐 회사에 관한 뭐 모든 부분이 주식회사, 특히 회사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